싶으면 네. 싸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싸면 굉장히 이 가격이 싸다는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싼 데가 없어요. 없죠. 네. 아, 싼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나마 중간 정도 가치는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경북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 일단은 경북 보세요. 네. 아직 정거점 못 왔죠. 네, 네. 얘는 정거점 못 왔어요. 아... 유동성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거점 못 왔어요. 네. 근데 경북은 공급량이 많아요. 네. 근데 경남은 공급량이 작아. 네. 근데 정거점 대비해서 보면 절대 가격은 경북이 싸요. 네. 네. 절대 가격은 여기 시세로 볼까요? 시세. 네. 여기 2020년 8월 네. 뭐 21일. 네. 절대 가격은 경북이 625만. 네. 892만이죠.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훨씬 싸죠? 네. 근데 같이 전고점 대비로 보세요.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보면 요 정도지, 맞죠? 많이 올라왔네요. 네. 35, 뭐 한 36 대비 네. 33이죠. 네. 근데 경남은 오히려 54 대비 아직 조금 45. 많이 남았네요. 네. 경남이 네. 사실 소득이 훨씬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인구수도 더 많아요. 굵직굵직한 이런 대도시들이 많잖아요. 창원. 네. 그렇죠. 뭐, 김해. 네.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진주, 뭐, 진주. 양산. 뭐, 양산. 이런 뭐, 것도. 네. 굵직굵직한. 확실히 인구가 좀 받쳐주는 굵직굵직한. 네. 창원이 제일 맞죠. 거의 네. 광역지급 인구니까 100만 대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저평가는 경남이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은 이제 일단 전체 방향은 네. 지금 투자로서는 그냥 X. 네. 딱 정리해서 X. X. 근데 실거주는 이 아파트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거주로서의 가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덜 떨어지는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힘드니까. 그게 어떤 게 덜 떨어지냐. 신축이 덜 떨어지고요. 신축이 덜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높은 게 덜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높은 게 덜 떨어진다. 네. 요 때는 입지 좋냐 안 좋냐. 네. 좀 덜 해요. 어... 아까 여기 다시 증감률 넣어볼까요? 네. 오를 때는,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다. 오를 때 네. 볼까요? 네. 13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원래 우리 1월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네, 네. 아, 또 오바가 되네. 네. 아, 우리 시리님한테 좀 죄송스럽네요. 이제 거의 한 19년 12월이 시장 원리에서 조금 어느 정도 오른 거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좀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이런 기간을 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서 네. 좀 올랐을 때를 보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좀 19년도 약간 비정상이긴 해요. 네. 18년이 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요때 보면요. 오를 때 보세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강남 3구잖아요. 그렇네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 어디예요? 마영성. 네. 마영성 올라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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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 오르면 한강변 아파트를 사라. 마영성이라잖아요. 그래, 이게 오르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요 위에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그 다음. 네. 강남이 거의 80%에서 100%대. 강남 3구가. 그 다음 마영성이 거의 80에서 90% 조금 안 되죠. 네. 70에서 거의 90%대. 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60에서 50%대. 딱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렇네요. 입지 제일 좋은 게 100이면 그 다음은 뭐 8, 90. 네. 그 다음 거는 6, 70.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상승 때는 쉬워요. 이 법칙대로 오르니까. 네. 근데 하락 때는 어려워요. 하락 때 볼게요. 2009년부터 2009년 한 6월 정도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 때가 그다음 2009년부터 10년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한 네. 1년차. 1년차 딱 보잖아요. 요때 보면 강남이 플러스 나왔죠. 네. 그때 왜 플러스가? 요때는 좀 하급지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요때는 오히려 하급지부터 떨어졌다 맞죠. 네. 요때는 하급지가 쭉 떨어지고 강남은 오히려 조금 버틴다 맞죠. 네. 중심지 쪽은 좀 네. 버티고 그러다가 11년 볼까요? 이제 여기부터 예, 요때 이제 강남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강남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안 나와서 좀 아쉽네.
2007년도에 성남 판교지구를 이기신도시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권이 턱 밑에 이기신도시가 들어와 버리니까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좀 더 2년 되니까 오히려 하락률이 좀 떨어지죠. 네. 근데 강남 3구 오히려 서초구는 또 올랐어요. 강남 3구가 같이 안 가요. 네. 그리고 용산은 또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멋대로죠. 네. 네. 그러니까 입지별로 급지별로 하락률 이런 거 좀 적용을 덜 받아요. 제가 현재까지로는 부족한 실력으로. 네. 네. 이때 강남 10% 떨어져요, 오히려. 용산 14%. 근데 광진구는 3.6%. 그리고 또 중랑구는 4.5%. 근데 노원구는 또 10%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입지 등급별로 떨어진 데가 좀 안 먹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강남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뱀꼬리를 살 거냐 용머리를 살 거냐인데 상승장 때는 뱀꼬리가 좋아요. 곧 죽어도 강남의 외곽지라도 강남의 B급이라도 강남의 C급이라도 이게 좋아요. 용꼬리. 예. 용꼬리. 용꼬리가 좋아요. 네. 근데 하락장 때는 뱀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좋은 동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수요가 있죠. 그 동네에서 좋은 동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내에서 해운대 신도시는 뭐 약간 B급이잖아요. A급이 우동, 중동, 뭐 그렇죠. 센텀, 마린시티라면 네네. 해운대 신도시는 약간 그거보다 아래잖아요. 네, 그다음 반여반송은 한참 아래고 한참 아래. 약간 재성동은 조금 약간 이쪽은 어느 길을 넣느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해운대 신도시 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있죠. 걔네들은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내가 보세요. 토지 대장님이 집을 팔았대. 네. 쪽팔리잖아요. 쪽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팔았대.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 불경기가 와요. 돈을 연봉 10억 버는 사람이 있고 연봉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네. 더 힘들겠죠? 불경기가 오면? 3천만 원 버는 사람.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힘들죠. 네. 그 동네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불경기를 버틸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집은 제일 마지막에 팔아요. 약간 쪽팔리다를,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집은 제일 마지막에 팔아요. 웬만하면 집을 다운그레이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은 웬만하면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좀 하반기 경직성이 높아요. 어딜 가나 또 그 동네 부자들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동네 내에서 좀 잘 산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불경기가 타격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데이터를 보면서 심리까지 더해주면 아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정리하면 네. 상승장 때는 용꼬리가 좋고, 용꼬리가 좋고 네. 하락장에는 뱃머리가 좋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락장은 예상되는데 실거주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 가지 말고 그 동네 내에서 좀 좋은 거. 더 좋은 동네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뱃머리를 좀 찾자.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최대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사자. 네. 네. 그 다음에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이런 데도 덜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은 사실은 이제 조금 위험하다. 네. 투자자분은 엑스 실거주도 사실은 좀 말리고 싶기는 한데 주거로서 가치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용산으로 가면 네. 뭐 깊게 안 갈게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 봐서 지인에서 지역 분석 들어왔죠. 네. 제일 밑으로 와. 제일 밑으로 와서 시세 순위로 딱 보면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별 순위예요. 그렇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아끼겠습니다. 네. 강의를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순위별로 오는데 용산구가 지금 3위로 올라왔어요. 강남권이 아닌데도 3위로 네. 손파구를 제끼고 3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뭔가 호재가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받쳐주면서 3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주거 가치도 좋으면서 같이 올라왔구나. 근데 전세가율이 송파보다 오히려 낮죠. 네. 송파가 46%인데 42%죠. 네. 그러면 아 여기가 뭔가 호재가 있었구나. 데이터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용산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용산을 갔었죠. 스터디 때. 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전세가율이 송파구나 송동구 가 더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차라리 송파구나 송동구를 사는 게 나아요. 용산보다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얘한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제 거주 대비
그 가격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호재로 인해서 올랐다. 미래의 기대 심리로 올랐다. 근데 그 호재가 실행이 안 된다. 네. 그럼 얘가 그만큼 빠지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오른다. 오르는 시장이다. 근데 호재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이 호재만큼 오른 게 어느 정도 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용산보다 송파가 싼데? 송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용산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와도 호재만큼 거품이 빠져버리고, 오르는 시나리오가 와도 오히려 용산보다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송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용산 살 바에는 송파를 사는 게안 낫냐. 그리고 성동구도 괜찮다. 양천구는 좀 별로다. 왜냐면 전세 가율이 45%잖아요. 그러면 뭐 송파가 낫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용산에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산 살 바에는 송파나 송동이 낫다. 개발 호재 보고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이 호재가 실행될 건지 안될 건지를 판단하자. 근데 실행 안될것 같으면 이 호재만큼의 거품이 좀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이제 호재가 사실 있다 보니까. 뭐 완전 장기적으로는 좋죠. 완전히 서울의 배꼽 위치니까. 사실 용산은 서울의 배꼽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저평가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한 단기 한 3, 4년 이내에 이 전망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불경기를 딛고 일어날 때는 또 부동산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용산은 굉장히 사실은 A급이죠. 큰 그림으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위치만 거시라고. 보면 강남보다도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강남이 이제 기반 시설을 다 넣고 학군도 넣어버리니까 강남이 좋아진 거지. 사실은 원래 지리적 위치나 풍수지리 이런 것까지 그렇죠. 보면 용산이 완전 맞아요. 좋죠. 완전 서울의 정중앙인데.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아예 장기적으로는 용산 괜찮다. 근데 내가 지금 투자로서는 제가 조금 위험하다 했으니까, 비효율적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어차피 아파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용산보다는 송파나 송동이 안 낫나? 특히 송파 이런데 좋아 보이는데요. 이 서울을 꼭 사야 된다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안 나을까 싶어요. 일단 뭐 세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말씀해 이게 훨씬 주셨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입지, 그 다음 동 단위, 그 다음 뭐 단지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효율적이죠. 좋습니다. 오늘 대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서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도 또 인사이트. 심어주셨네요. 아, 다음. 일단 서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